그 영국에서 3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. 근데 우울한 여성은 아이스크림, 초콜릿을 아, 이제 그렇죠. 섭취를 하고 어, 우울한 남자들은 성적인 동영상을 보는 식의 그 고정관념이 실제로 있는 게 아, 우울한데 네. 우울할 때 야동을 본다고 발표가 나왔대요. 남자들이? 우울해서 야동을 본다?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여자들은 우울하면 약간 살이 찌고 어, 남자는 반대로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 아니 뭘 한다고 살이 빠진다는 거야? 이걸 야동을 봐서 살이 빠진다잖아요. 그런 경우가 있던 남자들이 우울할 때 야동 보는 거야? 아니 뭐 우울할 때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. 가끔 집에서 심란하고 할 거 없을 때 컴퓨터와 눈이 마주치면 그래 나의 어떤 우울함을 달래줄 수 있잖아요.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밥구리. 근데 바쁘거나 뭐 기분 좋을 때는 솔직히 안 보긴 하잖아요.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어. 비율이 여자는 51%, 남자는 31%. 남자가 좋네. 그리고 스트레스와 대처하기 위해서 남성이 27%가 잠자리나 성 동영상을 이용하고 여자들은 11%에 그렇죠. 그쳤다는 결과가 있어요. 잠자리는 같이 하는 건데 왜 비율이 안 맞아? 그래서 여자들은 저희가 방금처럼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잖아요. 아마도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제가 볼 때 우울하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소주로 술로 해결을 하지. 한 잔 때린 상태에서 이제 또 그만. 아무도 없을 때. 프로그램을 아예 없앨 셈이야. 뭐 왜 이러는 거야 정말.